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 49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시편 49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고대 이스라엘의 시인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했는지에 대한 귀중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평하게 주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교육을 많이 받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또한 우리가 종종 물질적 부에 얽매여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적인 가치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재물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허무한 일이며 우리의 영적인 삶과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본질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의 복잡한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종종 멈춰서서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일상의 바쁨에 대한 의문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탐색입니다. 사회적 성공, 경제적 안정, 인정받는 위치. 이 모든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내면의 충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가치관과 성공의 척도에 대한 미묘한 반박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공이란 높은 학벌, 좋은 직업, 넉넉한 수입,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측정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것을 달성한 후에도 우리는 자신이 왜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안정하며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 성공과 물질적 부를 통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깊은 내면에서 이것이 진정한 해답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러한 심리적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재물과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인 풍요를 찾을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본문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 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지혜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지혜로입니다. 시편 49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재물과 성공,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최고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문제와 도전,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고 간곡히 외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이 이 지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통해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무시하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물과 부를 소유해도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자랑하고 이에 의지하지만 재물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부와 재물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재물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위한 최고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진정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은 재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남겨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재물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 지혜와 지침을 제공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모든 재물과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의 본질과 재물에 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과 성공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거나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의 헛된 욕망에 빠지기보다 주님의 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